이 서울주택도시공사 또 하반기 공채가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되거든요. 준비생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계약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 부서들이 저희 쪽으로 계약을 의뢰를 하게 되면 그 계약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조경 부서에서는 택지 쪽에 있는 조경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시공 부서니까 공사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네, 저는 현재 건축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는 마곡이랑 위례지구에 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무를 맡은 부서고요. 임대주택을 이제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장님은 취업 준비 기간 어느 정도에 되죠? 입사 날까지 딱 1년 딱 한 것 같아요. 진짜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계속 풀로 공부를 했으니까. 네,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뭐 출퇴근길이라든지 뭐 주말 이용해서 준비한 기간을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최소 6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 청년 인턴을 5개월 동안 했었어요. 얘는 정말 공기업에 들어오고 싶구나라는 좀 충성심 같은 걸 어필하기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 진짜 이것저것 좀 많이 했는데 도시 관련된 대외 활동도 했었고요. 또 과 특성상 공모전도 많이 나갔습니다. 확실히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총 다섯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다섯 과목을 단권화해서 노트 한 권씩 과목별로 만들어서 시간 압축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신문을 돈을 내고 구독을 해서 봤어요. 네, 이게 NCS 책을 많이 푸는 것도 좋은데 그 신문을 계속 읽으면 막 언어나 표 보는 능력도 좀 늘고 또 중간중간 관심 있는 기업은 스크랩을 따로 해두면 이게 면접 준비까지 같이 되더라고요.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먼저 보고 그 뒤에 NCS를 보니까 전공을 우선 붙어야 NCS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공 공부에 좀 치중을 많이 했고 최대한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NCS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전공 거의 안 보고 NCS만 몇 달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적응되면 하루에 NCS 한 모의고사 하나씩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보고 다른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 시험을 응시해서 이렇게 실전식으로 NCS 풀고 오고 했던 게 실전에 SH공사에서 시험을 볼 때 좀 준비가 많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NCS를 풀 때 집중력이 뒤로 갈수록 보통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그게 엄청 격차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한 문제는 1분 안에 풀되 못 풀면 아예 빨리빨리 그냥 넘겨버리는 습관을 아예 들였어요. 저는 근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취업 준비생 분들께 한마디,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 한다면? 전공 공부도 하시고 NCS도 하시느라고 정말 바쁘시겠지만 뭐 하루에 뭐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SH공사에 관련된 소식을 꾸준히 접하면은 언젠가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괴로운 순간이 많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취준을 마라톤의 비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끝나나? 이게 다 되는 게임인가? 하는데 좀 이렇게 지치지 않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나는 레이스니까 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서울주택도시공사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 화이팅! 화이팅!